Late night, Sunset Boulevard. Headlights of luxury cars. Wherever you are, she's never too.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발레코어. 입고 다니죠. 저기 홍대 나가면 머리에 최다 리본 꽂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페어리 코어가 뜨더라고요. 좀 약간 요정 같은 무드. 뉴진스의 Cool With You 무대 의상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룩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페어리코어, 발레코어 하면 느껴지는 메이크업 컬러 무드가 뽀용뽀용한 핑크 색깔 색감의 블러셔들과 좀 라이트한 아이섀도우 컬러, 그리고 립 같은 경우도 좀 쫀쫀하면서 광택 있는 핑크 립 같은 아주 여쿨들이, 라이트 톤들이 한창의 그런 무드의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온갖 유행하는 거 다 때려박아서, 제가 물론 키가 작고 앙증맞은 그런 요정 스타일은 아니고 등치가 있는 편이지만 제가 한번 요정이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빨 요정 말고요. 그 무드에 딱 알맞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준비해보실까요? 요거는 오렌지 프렌치샤인 원데이 라벤더 컬러인데 조금 오늘의 요정 느낌을 더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요 렌즈로 한번 가지고 왔고요. 사실 지금 끼고 있는 이 렌즈를 그대로 껴야 될까, 요 렌즈를 낄까 수천번 수백만번 고민했지만 제 심장이 이 렌즈로 향하고 있어요. 이게 훨씬 낫다. 저 스킨케어는 다 해왔고 바로 베이스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제 피부톤보다 좀 화사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와서 피부톤을 좀 균일하게 정리하면서 톤업을 싹 해줄 건데, 우리 미우들이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은 제가 바로 한 2-3주 전에 올렸던 누런 피부, 칙칙한 피부가 할 수 있는 핑크 메이크업 영상 또동 야다 스킨핏 다크 코렉터. 어두운 피부톤을 화사하게 연출해주고 캡슐 비비가 피부톤에 맞춰 자연스러운 커버를 해주는 코렉터라고 합니다. 약간 요런 핑크톤의 코렉터고요. 와우, 칙칙한 거 가려지는 거 봐요. 붓으로 이렇게 펴발라줘야지 피부에 쫙쫙 잘 달라붙거든요. 또 이런 다크서클 부분이나 이런 칙칙한 부분 있죠, 팔자주름, 이 부분 잘해줘야 돼요. 컬러 코렉터 한번 사용할게요. 이거 디어웨이 컬러 코렉터 컨실러인데 너무 좋아. 눈가나 이런 팔자주름 이런 건조한 부위에 끼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 좀 푸삭푸삭하고 해면 스펀지 같은 분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편리한 그런 컨실러 팔레트예요. 이런 연보라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칙칙한 입가에 사용하기 너무 좋겠죠? 금방이라도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야, 기집애 또 뭘 묻히고 먹었어? 입가를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줄 것 같은 모양새를 하시고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보여드린 파데 바를 건데 얘가 로제 색상이에요. 화사한 컬러예요. 살짝 쿨톤들이 사용하기 좋은 핑크 베이스가 좀 들어간 그런 컬러라 베이스 코렉팅을 또 꼼꼼하게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펴발라주시고 이렇게 파운데이션 잘 깔다가 코 밑에 빨간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컬러 코렉터 속에 이 초록색으로 후드립 해주시면 됩니다. 어딜 너 혼자 빨개지고 있어. 머리장머리 없는 색이. 대신 이때는 베이스 깔고 나서는 이런 납작이 브러쉬가 괜찮더라고요. 이런 컬러 코렉팅 할 때는. 파운데이션 다 깔고 나서 살짝 파우더 처리만 할게요. 너무 번들번들거려 보이면 또 부담스럽거든요. 우리가 오늘 막 바싹 구우진 않을 건데 번들거리면 3자 이마가 탄로날 것 같은 이마 윗부분, 그리고 이제 곧 콧대 쉐딩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콧대랑 눈가 살짝만 올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 쉐딩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요즘 이렇게 또 고프코어, 뭐 블루코어, 발레코어, 페어리코어 막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블루코어 무드 정도는 어느 정도 실생활에서 나도 입고 돌아다니겠어. 근데 페어리코어랑 발레코어는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 약간 저는 좀 은근히 발레코어랑 페어리코어는 제 체형이랑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체형은 좀 단단한 옷이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데님 같은 거라든지 뭔가 단단한 재질의 옷은 잘 어울리는데 발레코어랑 페어리코어는 아무래도 뼈대가 되게 얇고 여리여리한 쉬폰 재질의 옷이 착 감기는 그런 체형들이 잘 어울린단 말이지. 그래서 부럽다는 소리입니다. 예, 부러워요. 자, 이제 블러셔 발라보도록 할 건데요.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짜잔, 삐 허시큐피드라는 컬러인데 누가 내 블러셔 주먹으로 뭉갰니? 누구니? 어머, 이 상태 꼬라지는 또 한 번 죄송하고요. 제가 너무 잘 쓰는 블러셔라서 이렇게 망가져버렸네요. 뽀용
뽀용한 핑크 블러셔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웜인지 쿨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네, 뉴트럴한 핑크 컬러예요. 저는 오히려 이런 너무 라이트한 핑크 블러셔는 제 피부톤에 안 올라가서 티도 안 나, 티도. 어놈이 밀가루를 바른 건지 뭐 핑크 블러셔 바른 건지 티도 안 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좀 색감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히는 뉴트럴한 컬러의 블러셔를 가지고 왔고 젓가락으로 펴 발랐어? 눈 밑에 발라볼게요. 요즘은 또 요 블러셔 위치를 올려가지고 바르는 게 또 유행이란 말이죠? 헉!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렇게 발리면서 다크서클도 뭔가 싹 커버되는 요런 매직. 너무 위쪽에 발라서 좀 약간 병든 닭 같은데 요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뭐 아이 메이크업 하면은 자연스럽게 눈 밑에 부분은 좀 옅어질 테니까 좀 내비둬 보도록 할게요. 위에다가 이제 요 두 가지 컬러 섞을 건데 하나는 아까 보여드린 흰기가 그냥 아주 아주 세게 도는 연보랏빛 블러셔고 요거는 살짝 뽀용뽀용한 흰기가 도는 모브 컬러의 블러셔예요. 거의 색이 비슷하긴 한데 너무 연보라보단 살짝 모브 색감이 들어가야 또 뻥 튀어나온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서 이걸 섞어볼게요. 주변에 이제 싹 발라주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살짝 눈가 쓸어주시고 코끝 한번 해주세요. 턱끝이랑 코끝 살짝 이어주시는 거예요. 요 홍조의 느낌을. 난 좀 성격이 과감한 편이야. 난 겁나 멋있는 사람이야. 생각이 드시면 코 밑에 아까 발라준 요 블러셔 있죠? 요거를 한번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필살기 있죠? 요런 플럼 색상의 픽 섀도우로 눈 애교살 라인 한번 긋고 아이 메이크업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뉴트럴한 색감의 고명도부터 중명도, 저명도 다 섭렵하고 있는 데일리용으로 굉장히 괜찮은 라이트 톤들이 좀 좋아할 그런 섀도우 팔레트 가지고 왔어요. 발레코어, 페어리코어 이런 무드의 메이크업에 딱인 색감들만 모아놨어요. 내돈내산입니다. 연핑크 컬러랑 뽀얀 진저 색상 요거 두 가지 섞을게요. 두덩이 전체적으로 샥 색감을 깔아줍니다. 요 분홍 컬러, 요 발레리나 컬러만 사용해서 눈 밑에 바르기 전에 잠깐만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크업 원피치 컬러. 원피치 컬러긴 한데 요 펄 부분이 뽀얀 샴페인 베이지 컬러예요. 쿨톤인 제가 그냥 요 애교살 라인 뽀용하게 깔아주기 좋은 컬러거든요. 요거 깔고 이제 그 위에다가 색감을 얹는 거라 사실 이 펄은 무용지물 단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귀찮으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요 컬러 눈 아래 언더에도 시작 깔아주세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요 핑크 컬러 있죠? 요런 컬러거든요? 요런 완전 뉴트럴한 원핑크 같은 컬러인데 먼저 이 뿔그리한 핑크 컬러를 눈 쌍꺼풀 라인에 시작 한번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존에도 살짝 눈꼬리 연장해주세요. 이렇게 음영이 막 넓어지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요 컬러 사용할 겁니다. 쿨핑 쿨핑 느낌의 실버 펄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쉬머 펄 섀도우거든요. 눈두덩이 앞에서부터 중간까지 쫙 깔아주는 거예요. 쉬머 섀도우는 사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까는 게 겁나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게 발려. 그리고 애교살에도 쭉 깔아줍니다. 우리 라이트 톤 여러분들 환장하는 소리 안 들릴까요? 아직? 부족하군. 제가 조금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라인 그려줘보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은 젤 라이너 그릴 거고요. 다크 브라운 색이고요. 졸라게 굳었어요. 겁나 굳었어. 여러분 아이라인이 안 그려지네요.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10회소생 살짝 해왔거든요. 여전히 안 그려지네. 이 라인 씨. 교양방송 제이미포 채널에서 감히 욕설이 나오면 안 되지. 너무 많이 굳었구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제대로 그려주면 안 되겠니? 그려진다. 역시 사과를 하면은 되는 거야. 사람은 미안해 고마워 소리를 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고마워.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 정말. 어떻게 잘 그려왔어요. 점막에만 딱 이렇게 그려주세요. 오늘 눈꼬리는 붓펜 라이너로 일단 급하게 그려볼게요. 이건 뮤트 브라운 컬러인데 라이트 톤 섀도우가 좀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오버하지 않고 일자로 얇게 슉 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이라인과의 사투를 버리고 왔고요. 다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섀도우로 돌아와서 요런 컬러들 있죠? 요런 컬러들 살짝 믹스해서 이렇게 작기 작은 아주 작아 너 왜 이렇게 작니? 너 그냥 아주 현미경으로 내가 봐야 되는 거니? 싶은 총알 브러쉬나 음영 브러쉬 이런 것들로 뽀용뽀용
밝은 느낌의 이 아이 메이크업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음영감을 아이라인 따라서만 주시는 거예요. 살짝만 음영을 주시고 삼각존 라인 따라서만 눈매 영역만 조금 넓혀주세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 부분 이렇게 칠해주시고 그다음 요 컬러 사용합니다. 실버 핑크 펄 사용해서 눈 떴을 때 보이는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눈이 너무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집에 나는 요 클리오에서 예전에 나온 프리즘 에어 섀도우 스파클링. 잠깐만 여러분들 뚜껑 열기 전에 놀라지 마세요. 짜잔. 어머 반죽이 떨어졌어. 되게 예전에 나온 섀도우인데요. 이거 클리오에서 아직 단종은 안 한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미쳤어 이 바세린광. 이거 지금 네이버에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애교살에 전체적으로 한번 깔게요. 살에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면 너무 이쁘죠? 진짜 이쁘다 이거 오랜만에 쓰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베이비 핑크 이 섀도우를 눈두덩이 위쪽에다가도 발랐어요 이렇게. 아 진짜로 잠깐만 요거 디올 팔레트에서 분홍 컬러 한 번만 사용해서 눈 앞머리에 한번 이걸 찍어줘야 돼요.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를 딱 줍시다. 속눈썹은 제가 아 예전에 알리익스프레스 컨텐츠 메이크업 하면서 요거요. 안 보신 분들은 들어가 보세요. 네, 요거 하면서 구매했던 그런 속눈썹인데요. 미즈반. 요게 되게 길이가 길고 풍성하거든요. 근데 얘가 아무래도 대 길이가 길다 보니까 가위로 한번 커팅을 하고 붙여보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 너무! 진짜 통 속눈썹 오랜만에 붙여본다. 제이미 왜 이래? 하도 낱개 속눈썹만 붙이다 보니까 통 속눈썹 붙이는 방법 잊어먹었니? 제이미 보이 왜 이래? 뮤드 마스카라예요. 마스카라로 컬링까지 마무리해주면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조금 더 살아나죠? 여러분 근데 이 알리익스프레스 속눈썹 있잖아요. 이거 구매하지 마세요. 나 이거 눈에 붙이는데 무슨 낚싯대를 눈에다가 붙이는 줄 알았어요. 정말 두껍고 지금도 나 눈에 지금 아령 한 2kg 올려놓는 것 같아. 웨이트 중인 것 같아 내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구매하지 마세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마무리로 이 언더 속눈썹도 총총총총 붙여줄게요. 또 언더 속눈썹 안 붙이면 요정 같은 느낌이 안 살아나는데 오늘은 평소에 붙이는 것보다 조금 더 여리여리한 무드로 붙일 수 있는 애들로 가져왔어요. 포인트로다가 간격 좀 띄엄띄엄해서 한 4, 5개 붙여주는 거예요. 언더 속눈썹은요 여러분 붙여보면서 늘어요. 근데 워낙 좀 손이 야무진 분들은 한 통 다 버리기 전에 금방 습득을 하시더라고요. 은근히 쉬워요 이게. 지금 블러셔가 제 기준 약간 모자라졌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블러셔가 금방 옅어진다니까. 내가 메이크업하고 있을 때 누가 클렌징 티슈로 지우는 것 마냥 블러셔가 막 옅어져요. 자 이제 립을 바를 건데 오늘 립은 요 두 가지 먼저 필요합니다. 노베브 립 펜슬이랑 디오브의 새로 나온 커버업 립 베이스 니어 핑크. 먼저 니어 핑크로 입술 위에 발라볼 건데 제가 각질 요정이라서 입술에 아까 립밤을 너무 잔뜩 발라놨더니 지금 입술이 말할 때마다 찐득거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립밤을 걷어내고 발라보도록 할게요. 먼저 립 베이스로 니어 핑크. 흰기 싹 돌면서 그렇게 라이트하진 않은데 입술 칙칙함 싹 가려주는 전형적인 쿨톤이나 라이트톤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립 베이스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깔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노베브 립 펜슬 올리는 거예요. 딸기 우유색 립 펜슬로 이렇게 오버립 잡규. 호들갑 타임! 헤라의 신상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러브 바이트라는 컬러인데요. 완전 쫀쫀 광 핑크 그 자체 요런 핑크고요. 아주 발레코어 요 페어리코어 메이크업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컬러예요. 흥분했어요. 제가 지금 또 이런 좋아하는 제품들 나오면 또 이렇게 흥분을 하거든요. 정신 차리다. 제이미 정신 차려. 쫀쫀한 헤라립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잖아. 아 그래서 살짝 웨이크메이크 핑크미터 안쪽에 바를까? 조금만 형광등 킨 다음에 딸깍 다시 한번. 제가 여름 브라이트 톤이라서 너무 라이트하게 가면은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디올에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서 제 화장품들 다 고대 유물인 줄 알겠어요. 네, 저 고고학자거든요. 뷰티 고고학자 제이미로 오해받겠어. 여기 광대 쪽에 이렇게 샥 올릴게요. 이 촉촉한 핑크광이 샥 돌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 망할 눈썹을 안 그렸더라고요. 뭐 요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그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그려주고 우리가 사용했던 블러셔나 섀도우의 핑크 컬러들 사용해서 살짝 눈썹 위에 이렇게 깔아주시면 조금 더 어우러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 페어리 코어 무대 요즘 유행 다다리 박은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럼 오늘 메이크업 우리 뮤들 어떠셨어요? 저 지금 이렇게 유치하게 리본도 한번 달아봤거든요. 더 페어리 코어 무드 느낌이 좀 나나요? 뮤들도 이런 메이크업에 이런 무드에서 나중에 한강공원이라도 가가지고 사진 한방 이번 여름에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 트렌드니까 또 내년에 보면 굉장히 추억일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양 있고 고품격의 제이미 볼 채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더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러면 안녕!